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 두 번째 골든타임, 그들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38년을 다시 허송세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다시 섰습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놓치면 안 돼. 그 핵심의 키는 말씀을 준행하라, 계명을 준행하라 그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까 제이처럼 뭔가 심란하고 하기 싫은 숙제 낸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뭐하러 이런 걸 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난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정아무개 선생님, 제가 다 또 얘기를 안 할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때는 우리 토요일도 다 학교 다녔잖아요. 토요일 날 숙제를 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에게. 월요일까지 1에서 만까지 써오라는 거야.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몰랐어요. 일단 안 하기로 결단을 내렸거든요. 왜냐면 교회도 가야 되지. 1에서 만까지 써오라고. 월요일 날이 됐는데 몇 명이나 써왔을까요? 그때 우리 한 반이 한 60명쯤 됐어요. 60명 더 됐을지도 몰라. 베이비 부모 시대니까. 몇 명이나 해왔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래도 좀 시도한 애들은 좀 있었고, 우리 전부 책상에 올라가서 혼이 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뭐였느냐고요? 반장이죠. 근데 반장은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났는데, 제가 그때는 야, 1에서 만까지 토요일 날 숙제 내주고 월요일 날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봤어요. 1에서 100까지 이렇게 썼더니 처음에 1에서 100까지 썼더니 1분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까지 쓰려면 1에서 100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1001, 1002, 1003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7398, 7399.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에서 100, 그 다음에 1000에서 1100, 나중에는 8000에서 8100, 그렇게 3개를 써봤어요. 시간을 평균 내서 보니까 할 일도 없지. 안 쉬고 한 8시간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어른 속도로. 근데 아이들이 연필로 또박또박 써가지고요. 1에서 만까지 쓰려면 안 쉬고 할 수 없잖아요. 와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냈을까? 불가능한 과제였어요. 어쨌든 뭐 우린 다 혼나고 몸으로 때웠습니다. 계명을 준행하라. 여러분이 아마 이래서 만까지 쓰라는 말처럼 마음에 왠지 부담이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는요, 굉장한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 이제 제발 광야 청산하고 싶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가서
그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저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 미로의 정답처럼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리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 쉽고 어려운 과제? 아니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기대와 긴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뭐를 가장 기대했느냐면 영화관에 가는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외국 영화를 처음 보게 됐어요, 영화관에서. 그게 뭐냐면 엑소더스. 아마 폴류만이 나왔지 않았나. 장로님 기억나세요? 엑소더스라는 영화였는데요. 가가지고 예, 그 와이드 스크린에 그리고 자막이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쓰여지는 스케일이 큰 영화를 그때 저희 집에 TV도 없었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신세계였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또 영화관을 가고 싶어서 저희 부친을 졸라서 간 게 뭐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석양의 무법자라는 영화였어요. 스파게티 웨스턴. 와, 또 너무나 재밌어요. 총 쏘고 말 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게 3부작 시리즈에 또 있으니까 또 나와요.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 순서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근데 3부작을 보는데 영화관을 가면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마음이 급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종종 걸어, 나중에는 막 뛰었어요. 막 뛰어가지고 가서 두근두근두근. 나중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야, 어릴 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담아낸 것 같아요. 필름이 이렇게 촤르르 돌아가면요, 필름이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 거기에 먼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나 멋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석양의 무법자 시리즈를 보다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 들어왔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하니까 저는 대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뮤지컬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두 번 반을 봤어요. 그때는 안 쫓아내요. 네, 저 금방 들어왔는데요. 그래. 그리고 그게 한 3시간 가까이 하는 영화였던 걸로 아는데 두 번 반을 보고 나니까 거의 멜로디를 그때 다 외울 정도가 됐어요. 제가 재능도 좀 있죠. 그리고 나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또 더티 해리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켈러한 형사, 외로웠고 선글라스를 낀, 예, 법을 홀로 집행하는, 예, 그 켈러한 형사의 매그넘 44. 예? 그래서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리즈가 또 들어오면 기대감이 돼요. 더티 해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더티해졌을까, 막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들어요. 근데 영화관에 가면요, 가끔 표가 매진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가야 돼. 가서 매표소에서 표 파는 누나가 표 주세요. 표 다 떨어졌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그 누나가 걱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너?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어요. 학생 시절에는 제가 운동선수를 조금 했습니다. 뭐 공부 잘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운동 시합이 경기가 있기 전날은 또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마음에 이 긴장과 또 기대감이 되는지. 이기고 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코치 선생님한테 매 맞지 않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산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긴장감이 돌았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산악부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교회 안 다녔다면 저는 분명히 산악부에 들어갔고 주말은 항상 산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틈이 나는 산에를 갔는데 산에 가기 전날은 또 잠을 못 잤어요. 배낭을 꾸렸다가 풀었다가 다시 꾸렸다가 또 풀었다가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산행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쉽고 어려운 게 아니죠, 현실은. 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되세요, 여러분? 예. C.S. 루이스에게 어느 날 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물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예.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C.S. 루이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쉽죠.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무지 어렵죠. 어렵습니까? 사랑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거 어려우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사랑하니까 쉽다고. 기대가 될 뿐이지. 루이스에게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예,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뭔가 하는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 공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C.S. 루이스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했어요. 은혜잖아. 그래서 그 회의가 그냥 끝났어요. 예, 참 쉽죠. 아니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은혜네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생각과 현실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으로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죽어버려요. 그것처럼 막연하고 재미없는 게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과 만나면 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어제 천국 환상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경현 집사님이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됐죠.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햄릿처럼 이경현 집사님이 덴마크의 공주라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도 경제 걱정 아무도 없고 시종들이 와서 다 해주고 그래서 그냥 슬픔만 달래고 있는 처지라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면 끊임없이 눈물을 지으면서 가끔 신화 쓰면 되는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이 덴마크 공주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은 현실이에요. 할 일은 많고 눈앞에 삶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눈물을 닦고 소매를 걷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시험을 못 봤으면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가 또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거든요.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38년을 헤맸지만 그러나 눈앞의 과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너희는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정신은 번쩍, 기대는 만땅. 어렵고 쉽고 그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냐고. 쉽다고 저절로 돼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해줄 줄 알았어요. So naive. 하나님은 네가 필요하다고, 네 일이야. 너하고 같이 할 거라고. 자, 뜸은 그만 드리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요. 뭐를 하면요? 계명을 준행하면 살 것이요. 이제 십계명을 주실 건데요. 주셨죠, 이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회고시키고 깨닫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임했고 나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희들에게 열쇠가 될 거라고, 라비린스, 이 미로의 지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 죽을 뻔 알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회만 땅에 유러피안 드림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저절로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미로와 같은 세상이에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왜 절망하나요? 예. 그 현실이 너무나 때로 무겁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 유물론적인 세상이에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요즘은 이제 완전한 성적 자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 세속화된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능력, 자존감에 자신감이 없어질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두려워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래, 잘못하면 죽어.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잘못하면 죽는다고.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게 뭔데요?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다예요. 이거 분명하게 알고 지키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가르쳐라. 제네라시온 수 제네라시온. 세대 세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건 먹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노예로 먹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목숨과 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렇게 구걸하고 노예처럼 살 거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고결하고 저렴한 모델하우스로 살 거야.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섬기면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런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들은 여러 민족에게 리더십을 갖게 되고 인정받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도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듣보잡이죠. 애굽에 정사리하던 민족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인정해 주겠어요? 그 자식들을 인정해 주겠느냐고요? 멸시하겠죠.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 미국의 아프로 아메리칸,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던 흑인들이죠. 그들은 1600년대 초부터 1800년대 초까지 이 유럽의 노예 상인들이 사하라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약 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중에 대다수 상당수는 이 미국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게 19세기 거의 후반부까지 188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일이에요. 약 600만이 수입이 됐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사람으로 인정받았나요? 먹고는 살았죠. 그러나 산 목숨보다 못했습니다. 죽은 목숨보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이죠. 피 묻은 손으로 목화를 따야 됐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앵글로 색슨 출신의 백인 기독교인 그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같은 화장실을 쓰지 못했고 같은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엉클 톰스 캐빈, 톰 하라범의 오두막 그거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천민의 자식은 우리가 유교를 숭상하고 문화민족이라고 공맹의 도를 배우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어요. 천민의 자식은 아무리 공부해도 출세하지 못하고 사람답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홍길동의 서름은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 대접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유러피안 드림이 될까요?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기울어 가는 조선의 그 백성들에게 잘 사는 법을 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의사로 오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에 하나님이 없었느냐? 있었죠. 신들이 있었죠. 성황당 귀신, 뭐 이런저런 신들이 있었죠. 그 선교사들은 연병을 물리쳐줄 성황당 귀신 대신에 용한 서양 귀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우주의 창조자, 유일한 우리들의 삶의 이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네 인생의 참 주인이란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녀로 살면 더 이상 피부색과 언어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신분으로 평가받지 않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에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제가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는 어릴 때 천의 고아가 되고 그리고 막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면주자루의 개똥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막된 인생을 살고 그래도 그가 운이 있었던지 홍삼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만주의 뉴창이라는 곳에 가서 홍삼을 팔다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현실이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때 의사 선교사로 온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그를 보고서 고쳐준 거예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정성껏 돌봐줬어요. 정성껏. 네. 그 개똥 같은 인생을 그렇게 돌봐줘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자로 된 복음서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나 유교고 나 이거 서양 종교 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이 감동시켜서 그 성경 복음을 읽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고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가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상윤이 변화됩니다.
그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쪽복음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평안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평안도 사투리를 쓴 거예요. 예. 그는 성서공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예. 1848년생이거든요. 1888년에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로 부름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가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번역조사라는 그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와요. 그래서 정동장려교회 첫 번째 서리 집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경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서울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 서상륜이, 그 40살의 서상륜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었는지, 뉴욕 신사가 이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한 미국 사람인데 뉴욕 신사였어요. 그가 서상륜을 만나고 한 얘기입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인사말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얘기 그대로 표현하면, 그 미국 신사의 눈에 서상륜은 쾌활하고 눈에는 광채가 나며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가진 위엄 있는, 리더십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품에 매료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어도 잘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를 예배하라. 그의 말씀을 새겨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장사를 잘 할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배하라. 너희들은 그 땅에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꾀를 써가지고 M&A 하러 가는 게 아니다. Fertile Crescent, 비옥한 반달지대, 역사의 열강들이 노렸던 그 무대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브랜드를 갖고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거,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summa cum laude, 최고 점수를 받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우리 병광찬 집사님 첫째 예훈이가 아빠 투병 중에 철이 다 들어버렸어요. 임정하던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얼마나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참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철이 들고 아빠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마주서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나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아빠가 좋아했던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 우리 예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다른 것은 더 필요 없어. 거기에다가 더 보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충분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우월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보태서 그럴 필요 없어. 어떤 물질을 거기에다 더 보태서, 어떤 멋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멋지게 보일 필요 없어. 하나님 충분해. 너희가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예배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첨가제, 보충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그런 배짱이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 그것만 갖고는 좀 안 되거든. 숙제는 했니? 첼로도 배우고, 피아노도, 예, 첼로, 피아노 레슨 하는 분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예.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뭐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내 믿음이 잘못되나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잘 우리 같이 예배해요. 하나님을 잘 우리 섬겨요. 예. 우리가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요. 이게 직접적인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직장에 가야 되고 스펙을 채워야 되는데 다 채웠는데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 손에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이 남은 스펙 만땅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안 채우지 못하죠. 하나님 믿었더니 그깟 스펙 하나도 못 채우고. 아니죠. 하나님 이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결기를 가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가르치고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whole heart로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양육받고 좀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열심을 보이다가 또 금방 시들해져요. 바빠서요. 세상과 다시 하나님을 같이 평수에다 놓고 그리고 줄다리기 시키고 자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정신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하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은 한 단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들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요,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가면 100% 성적 자유. 예? 그리고 정말 걸러지지 않은 막말과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게 아주 여과 없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아마 ET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가 교회가 대안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대안학교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현실하고 또 멀어지잖아요. 현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곳에서 뿌리대고 있지만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 나이브하게 그냥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어떻게 이게 되겠지. 전투 상황이에요. 선명하게 제자 훈련처럼 우리 아이들을 훈련해서 교회 와서 이 세상에 대한 대안을 발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섬기게 되겠다. 투자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서 여러분 선포했으니까 선포하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2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땅이 저 앞에 있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지난 20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서구는 완전히 세속화되었고요. 여러분 동성애도 무슨 뭐라 그러죠?
젠, 잊어버렸어요, 표현을. 예. 너무나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 우리가 기독교화 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또 새로운 물결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프로 아프리칸 얘기했는데 뉴욕, 맨해튼과 뉴욕에 말이죠. 지난 20년 동안 이 아프리카 미국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1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처치 같은 경우에도 예 역시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그분이 450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의 각 도시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대도시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복음주의 교회들 거기에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70%가 싱글 그리고 전문가들, 그들이 복음에 목마르고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복음주의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엘리트들, 그리고 런던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경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으로 젊은 엘리트들과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그와 같은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문대 나오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섭식장애와 약물 중독에 빠져들고 관계의 섬 속에 갇혀있는 그 젊은이들이 참된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 속에 긴장감 있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보고 바꿔가는 여러분 그곳에서 약속의 땅이 다시 일구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성패라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양이라고 아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로의 지도와 같다. 나이브하게 보지 말아라. 존귀한 인생의 열쇠이다. 인생은 언뜻 하면 광야. 여러분 비가 좀 오는 것 같더니요. 햇빛 몇 번 쬐니까 금방 다 시들어버려요. 인생은 그와 같아요. 예배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상을 다시 일구는 복음의 물결, 신명기적인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없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없나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골든 타임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일이 없나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없나요? 주님 앞에 코로나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나요? 세상 재난 얘기만 하고 살면 되나요? 현실의 삶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약속의 땅이 실종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인생에 해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를 나그네 된 땅에 먹고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을 복주셔서 주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고 또 하나의 서상륜으로 세우고 하나님 이 땅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있게 대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영적 습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하고 존귀히 여기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 어려움과 또 마음의 유혹과 시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여호수아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디아스포라를 축복하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